안녕하세요, 갱공입니다. 제2의 나라가 살짝 루즈해지는 이쯤 인구수의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급격하게 줄어든 인구수 통계와 함께 제2의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수입니다. 조사 날짜는 11월 2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엑셀로는 보시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어때요? 보기 쉬우시죠? 혹 갱공을 못 믿는 분을 대비해 맨 뒤에 각 서버 인구수를 보실 수 있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인구수는 저번 달 대비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한 달 사이에 거의 1만이라는 인구수가 줄어든 것은 왜일까요?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출 순위입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5위에서 머물던 제2의 나라 매출 순위는 현재 1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첫 번째 이유는 크로스필드에 대한 유저들의 실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로지 조각작과 큐브레벨작만 할 수 있는 크로스필드에 대한 유저의 흥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온오프를 추가했지만 이미 많은 유저분들이 떠나고 현재는 의미 없는 살육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바로 신규 맵이 1월에 나온다는 거예요. 과금 유저들은 두 달 전부터 할 게 없었고, 게다가 모바일 게임 수명은 길지 않고 신규 게임은 넘쳐나는데 1월까지 기다릴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엄청 큰일이랍니다. 게임사는 보통 과금 유저들의 매출로 이윤을 크게 남기면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한답니다. 유저들도 게임이 재미있으면 과금 및 시간을 투자를 하고 콘텐츠를 제공받으니 서로 윈윈의 관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과금 유저가 떠나게 된다면 게임 마케팅 곡선의 쇠퇴기가 되게 될 테고, 그건 곧 이 게임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즉,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게임은 유지보수 팀만 남겨지고 다른 신규 게임에 팀원들을 투입하게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잘 아느냐고요? 저도 게임 회사에서 일했고 개인적인 이유로 넷마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셔본 경험이, 하지마 이 새끼야! 물론 신규 맵 날짜를 앞당기지 못하는 이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게임은 과금 유도가 있긴 했지만 다른 게임에 비해 덜했고,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 가장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던 게임이니까요. 하루바삐 남아있는 유저들을 위해 뭔가 최선을 다해주는 제2의 나라가 되길 희망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